자, 저희가 이제 서비스 루트라고 해서 실행되는 걸 만드셨어요. 요거는 이제 더하면서 검열시켜드리겠습니다. 검열시켜드리고요. 네, 지금 챕터에 대해서 리뷰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드시는데, 네. 지금 현재 시간 읽기입니다. 타임, 뭐, get time, get time. 이렇게 현재 시간을 읽어오는 이런 제가 쓸 거고요. 메인 쓰세요. 핀신 쓰세요. 만드시고요. 몇십 단계 만들게요. 몇십 단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퍼블리 쓸게요. 퍼블리 쓰고요. 스태틱이라고 써야 되고요. 스태틱. 보이드 쓸게요. 보이드 썼고요. 몇 부터냐면 원부터 원, 투, 원부터 투, 원 헌드레드. 이게 조금 폼 돌릴 때몇초 돌려봐야 시간이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자, 이제 100만 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번. 영어에서, 아니, 영어에 가서 100만. 100,000. 예, 영어, 억사죠. 예. 억사죠. 그냥 100만, 100만. 이런, 신돌. 예, 원 밀리언, 밀리언, 밀리언이네, 밀리언. 원 밀리언. 밀리언 써가지고 이게 카운트 할 겁니다. 그래서 투 밀리언까지 카운트 쓰게요. 카운트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카운트하면은 이제 그냥 카운트가 다 됐다 정도 쓸게요. 포 돌리고요. 포 돌립니다. 돌리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INT I 이거로 그 1부터니까 1, 그리고 세미콜론, i가 적거 나왔다. 100번이니까 02,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세미콜론 쓰시고 i 플러스 플러스 쓰세요. 근데 출력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그냥 찍으시면 100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네, 도도록 돼 있다. 아니면은 i 플러스 플러스 한개 여기서 더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연산 플러스 연산하는 걸로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그냥 100만 번 도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별로 생각해 볼 거가 없죠. 이거는 100만 번, 100만 번, 이제 100만 번, 이제 그 반복 처리한 거죠. 반복 처리만 합니다. 1번 초기화시키고요. 1번 초기화시킵니다. 2번 비교하러 가야죠. 비교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리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처리를 안 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오고 여기가 플러스 1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조건을 만족해서 100만 번 돕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예. 연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100만 번 그냥 회전시켜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맨 처음에는 시작 시간을 적는 거죠. 시작 시간을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을 저장을 해요. 그 시간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에서 빼요. 끝나는 시간 빼기, 시작 시간을 하면 이게 소요 시간이죠. 소요 시간이 됩니다. 맞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어디다 써먹냐면, 여러분들이 시스템 만들 때 이제 익스큐트를 만들었어요. 익스큐트를 만들면서 맨 마지막 날짜. 아, 제가 이제 짰었나? 아, 제걸안 짰네요. 제걸안 짰고 저희가 그 메인에다가 저희 익스큐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시작하라고 하면서 출력을 하죠. 그래서 시작하라고 하면서 전달되는 데이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행, 그죠? 실행을 나서 이제 실행하는 결과가 여기 시작할 때 시간 저장하고요. 끝날 때 시작을 전환하고요. 끝나는 시간에서 이걸 빼시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또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뭔가 이상하게 이제 사시노를 뜨고 이제 바로 보셔야 돼요. 저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DB 처리가 너무 오래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해봐야 뭐 수정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개선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쓸 때 보통 시간을 정할 때 이렇게 씁니다. 시작 시간은 이제 하시는데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시작 시간, 현재 시간 할 때 그 시작 시간은 타임이 있었네요. 그냥 스타트 쓰셨네요. 스타트. 이 정도 오른 아닙니까? 롱 타임으로 스타트. 스타트. 쓰시고요. 입구로. 시스템에 보면 시스템 점이라고 쓰시면요. 거기에 그 커런트 타임 밀리언스라는 게 있다. 그 밀리언스니까 1000분의 1초 밀리언스. 타임 밀리언스가 있는데 1000분의 1초 단위 이걸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 쓰이구나. 저장을 했습니다. 롱 타임이고요. 아시겠죠? 끝나는 시간 저장해요. 끝나는 시간은 뭐 롱 타임으로 엔드 쓰셔야겠죠. 입구로. 똑같아요. 코드는 똑같이 이렇게 게릴리스 이렇게 가졌습니다. 서열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CSS 쓰시고 이제 그 저희가 이 엔드에서 엔드 빼기 스타트 빼시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처리를 해줘. 호출합니다. 1, 2, millions를 호출해서 시작합니다. 이 메인에 있어요. 자 얼마나 걸릴까요? 과연 이게 0으로 나오면 그보다 1000분의 1초보다 적다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4. 아, 0.004초가 걸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호출에서 갔다 온 데는 0.01초보다 훨씬 적게 걸려서 그게 0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0.004초가 걸렸다. 되겠죠? 근데 이게 더 작은 타임이 걸려요. 얘는 이제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밀리세크입니다. 이렇게 써서 사용되는 것은 밀리세크를 구한 거예요. 얘네부터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하자. 자, 얘네를 한 것은 이제 그 소요 시간인데요. 소요 시간인데 그 밀리세크 ms 밀리세크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0.2초 걸렸네요. 지금 실행할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0.1초 걸렸고 CPU가 들러나면 걸리죠. 예. 됐죠? 이렇게 걸린다. 아까는 0.004초 걸렸는데 지금 0.001초 걸려요. 아시겠죠? 어떨 때는 0이 나올 때도 있어요. 0이 나오면 그보다 더 빨리 동작을 해서 걸린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시작 시간을 하는데 밀리세크도 있고요. 여기 나노세크, 롱타임으로 나노로 스타트. 하시면 시스템 점 씁니다. 시스템 점 쓰시면 이제 나노 타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노 타임은 이제 그 15분의 1초입니다. 15분의 1초 아시겠죠? 예, 15분의 1초 여기 나노 타임 한 개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나노 타임 한 개 구할게요. 나노 엔드 끝날 시간. 여기 소요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나노 세컨드로 나노 세컨드 하시면 여기 스타트 나노 스타트 엔드 나노 엔드에서 하나에서 나노 스타트 그래서 구하실 것인 거죠. 그래 보시면 숫자가 크게 나오죠. 이게 반올림에서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반올림에서 2 이렇게 해서 몇 번 실행해 보시면 이제 여기는 1.14죠. 여기 반올림이 안 됐죠. 0.5보다 적으니까 아 얘는 반올림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버림은 아니죠. 0.5보다 커지면 이게 2가 되죠. 그러니까 나노세컨드는 이렇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적어진다 이거죠. 되시겠죠? 걸리는 게 작게 걸리면 나노세컨드로, 나노타임으로 이제 받아오시면 되고요. 여기 현재 시간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 시간이 이렇게 좀 놀라게 좀 막 오래 걸린다. 밀리세컨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얘가 소요되는데 얼마나 걸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요되는데 이거 실행하려면 서비스가서 실행 보통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이 스크립트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뉴 와가지고 저희 클래스를 하시고 그 시스템의 환경 변수나 아니면 프로퍼티 이런 거를 이제 환경 프로퍼티나 아니면 환경 변수 같은 거를 이제 읽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걸 달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줍니다. 운영체제나 이런 데서 줘요. 아시겠죠? 주게 되는 게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다른 컴퓨터가 실행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뭐 운영체제 아니고 달라고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는 받아올 수 있어요. 서버 권한으로 받아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아니고 하시면 해킹이랑 똑같은 거죠. 시스템 이그램플, 이렇게 써놓을게요. 써서 메인 체크하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짜려고 시스템이라고 썼고요. 여러분들은 두 개 따로따로 짜셔도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맨 처음에 이제 메인이 있어야 되겠죠. 메인이 있네요. 메인이고 스트링으로, 스트링 OS 네임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서 시스템에서 OS에 해당되는 네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 쓰시고요. get property라는 게 있다. get property. 그 키를 쓰시면 돼요. 프로퍼티의 키. 키는 좀 알아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고요. 키가 뭐가 있지? 라는 것을 자꾸 이제 보시고 쓸 수 있는데, 스트링으로 여기다가 쓰시면서, 여기에는 OS에 관련된 OS. 쓰시고, OS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네임, 세미콜론 찍으시고, 예, 이런 프로퍼티가 없으면, 프로퍼티라는 게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을 이제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쓴 다음에 실수해가지고 저희가 OS네임을 찍고 있다.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OS네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실행해 보시면, 윈도우 10이다. 아, 이거 금방 나오네요. 그죠? 윈도우 10입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제 그, 이런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이름은 윈도우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 컴퓨터의 운영체제, OS를 가져와서 처리를 한 거죠. 처리를 해서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 거는 이제 사용자 이름,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이름 같은 거를 볼 수 있으신데요. 사용자의 이름을 알면 이제 이 사용자가 쓰는 디렉토리 위치나 이런 것도 금방 알 수 있죠. 있으시고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변수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system.get property 가지고 바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유저네임 사용자의 이름은 system 점, 제가 뭐라고 쓰지 않더라도 system.get property를 이용해서 get property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쌍따를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저네임이라고 그 유저.name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네,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이게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그 유저네임을 유저네임이라고 찍고 그 유저네임을 이렇게 찍으시면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그 제가 로그인한 게 이젠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 윈도우 상에서 지금 이제 그 이 사용자 윈도우 상에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사용자인가? 그냥 메뉴 예. 하시면 그 여기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로그인 정보가 이쪽에 나오죠. 이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금방 보이시겠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거 이젠으로 지금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위치 그 로그인 사용자의 로그인했을 때 사용자의 처음 위치 사용자가 사용하는 폴더 이름 사용자 폴더 기본 폴더가 뭐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프로퍼티 이름이 유저 폼이네요.
유저 홈 이렇게 쓰셨고요. 여기다가 유저점 그다음에 홈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유저 홈을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C 드라이브의 유저스 밑에 이젠이라는 폴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쪽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 사용한 데이터 이런 게 다 쌓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단락곡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아무 프로그램이나 막 눌러서 이런 게 막 돌고 있다. 내 프로그램 안에서 막 내 컴퓨터 안에서 이런 게 돌고 있다 하시면 내 정보가 다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으세요. 생각할 수 있으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많은데 그런 걸 전부 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저희가 짤 수 있는 걸 이제 키 시소 해가지고 이제 앞에 키고요. 쌍따옴표 찍고 뭐 플러스 대시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만큼 중간에 뭔가 찍죠. 시소에서 앞에 있는 게 키고요. 앞에 있는 쌍따옴표 찍고 저희가 키 땡땡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맨 앞에 주고 좋네요. 플러스 주고 한칸 띄고 그 다음에 키 찍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키라고 찍을게요. 아니 여기 안에다 찍었네요. 문자열로 플러스 변수값이 아니라 계속 안에 키가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면 대시 썼네요. 대시 아니 앞에 있는 것도 대시 썼네요.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밸류다. 밸류 키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는 여기는 밸류 썼죠? 밸류입니다. 쌍따옴표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거다. 앞에 있는 게 키고요, 뒤에 있는 게 밸류예요. 이게 바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쓸 거고요. 모든 프로퍼티 가져오기를 시키시면 여기다가 시스템점 표시고요. 시스템점 get properties 해가지고 가를 갖고 사이다 안 쓰고요. 이렇게 쓰시면 모든 프로퍼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 포함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가져온다. 그래서 get properties라고 써놨고요. 여기 세미콜론 찍어요. 그럼 get properties를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파라미터 여기 보시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properties를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property는 key 이고로 밸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놈을 이제 하고요. 키는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복이 안 되니까 이 중복이 안 되는 것은 키에 해당되는 것은 셋으로 만들어요. 셋으로 만들고요. 되시겠죠? 그 키만 받아가지고 셋으로 만듭니다. 셋 키 셋으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보시면 그 만든 게 셋을 만든 다음에 걔를 프로퍼티 해가지고 가 한 개씩 향상된 폼을 썼네요. 이터레이터로 만든 줄 알았더니 향상된 폼을 써가지고 이제 땡땡을 이용해서 쓰셨고요. 쓰시고 다시 이제 여기 프로퍼티 쓰가 아니라 프로퍼티로 값을 집어넣어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폼을 돌려가지고 키만 알면 프로퍼티 값을 밸류를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요. 요거는 프로퍼티스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겠는데 프로퍼티는 이제 뭘로 가지고 있냐면 앞에 키가 있고요. 키가 있고 입구로 밸류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프로퍼티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제 키에 대한 것을 이제 꺼내와야죠. 그 해당되는 거 아 여기 마우스가 되시고 리턴되는 타입 이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한다. 이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여기 밑에다 붙여넣기 이 타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쓰셔야 되고요. 프로퍼티는 자바 유틸에 있네요. 인풀트 하셔야 되나요? 인풀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ops라고 써놨어요. 입구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프로퍼티들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로 props고 s 붙였죠. props 붙여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쓰였고요. 얘를 셋으로 props의 그 키셋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키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포문을 돌렸어요. 포문을 돌리시고요. 돌리시고 그리고 예 오브젝트 데이터를 세트에 집어넣을 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로 받아내시고요. 오브젝트 obj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obkey 오브젝트 obj key 라고 썼네요. 키를 한번 땡땡 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풀옵스에 점 쓰시면 여기 이제 바로 저희가 그 셋을 받아오자 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개셋 키셋 키셋이네요. 키셋 이런 것을 받아와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변수에 놓고 쓰다 지금처럼 이제 바로 쓰나 똑같죠. 변수에 저장했다가 변수를 쓰나 아시겠죠. 한 줄 줄였어요. 아싸. 한 줄 줄였어요.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키셋을 스트링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에서 받아내요. 밸류값 키와 밸류값을 받아내서 쓰는데 실수로 바로 쓰겠습니다. 실수로 쓰시고 서더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쓰시고요. 플러스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키에 해당되는 것을 찍는데 키는 플러스 키를 그냥 찍으시면 돼요.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 실수로는 오브젝트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키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도 되는데 요거죠. 요거 오브제 키가 키입니다. 문자열로 만드셔도 되고 문자열로 안 만드셔도 돼요. 교재에서 문자열로 만들었는데 굳이 만들어야 되나? 오브젝트 키 OBJ 키 플러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밸류를 여기다 찍으시는데 밸류를 찍을 때는 바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바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플러스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부터 받아옵니다. 시스템 점 프로퍼티 get 프로퍼티 쓰시고 저희가 쓰는 OBJ를 OBJ 키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키를 대요. 소문자로 썼어. 어쨌든 집어넣으세요. 집어넣는데 get 프로퍼티를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들어가는 게 스트링이었는데 얘가 지금 저겁니다. 그래서 캐스트하자. 아규멘트 캐스트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을 썼어요. 두 줄을 사용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쭉 쓰시면 한 줄로 끝납니다. 그 폼은 한 줄로 끝나서 사용이 됩니다. 저장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십니다. 맞네요.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알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런타임 네임, JRD 네임이나 버전 그 자바에 관련된 거 나오고요. 패스 세퍼레이트는 그 패스 세퍼레이트가 이제 그 패스의 그 폴더 위치 다음에 폴더가 두 개 생기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사용자는 KR로 한국이고요. 그 유저 스크립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자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조금 나오게 계시는데 지금 CPU 같은 건 이게 AMD 64에 쓰고 있다 OS에 해당되는 게 이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이런 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그 한글도 나오죠. UTF-8 그 파일의 엔코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UTF-8이에요. 자바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바 지금 UTF-8 맞고 자바 버전 1.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클래스 패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클래스가 어디 있냐? 근데 클래스가 어디 생기냐면 여기 생겨요. 자바의 프로젝트 밑에 빈 폴더에 생깁니다. 이런 정보도 있죠. 했으시고요. 쭉 이제 넘어가 보시면 예. 됐습니다. 이 정도 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파일 세퍼레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파일 세퍼레이터. 이거 보시면 그 파일하고 파일의 폴더와 폴더 구분은 역슬래시로 한다. 아시겠죠? 이런 그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파일 세퍼레이터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런 용어도 보시게 돼요. 파일, 폴더, 폴더 구분은 역슬래시로 하니까 역슬래시를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쓸 때 파일 세퍼레이터 요거를 붙여가지고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다. 되시겠죠? 이런 게 전부 다 있네요. 그래서 한 개씩 꺼낼 수도 있으시고 모든 걸 다 볼 수도 있다. 이제 프로퍼티로 세팅되어 있는 거 다 뒤져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이건 한 개씩 꺼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해되시나요?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이제 프로퍼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변수 환경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 환경변수. 환경변수가 엄청 많아요. 환경변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저희가 환경변수 들어갔더니 이미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었다. 그걸 전부 다 포함해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쓸 것은, 맨 처음에 쓴 거는 이제 저희가 스트링으로 자바 언더바 홈, 자바 홈에 대해서 이제, 있는 것을 한번 가져오자. 라고 썼고요. 여기다가 스트링 예 아니고 시스템
시스템 이런 스펠링도 틀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바쁘네요. 스트링 아이가 뭐 아라고 빠졌어요. 색깔이 막 빨간색이 나가지고 이제 화를 내니까 알았죠? 제가 화를 안 내면 잘 몰라요. 시스템 점 쓰시면 여기 보시면 get 쓰시면 get env라고 있어요. env 이 환경 변수에 해당될 겁니다. 환경 변수 env하고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문자열을 저기가 자바 언더바 홈으로 했죠.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되시겠죠? 자바 언더바 홈 쓴 다음에 이를 출력해보자. 시소를 이용해서 자바 언더바 홈, 자바 홈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예, 지금 C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나오죠. C드라이브 밑에 파일리스트 밑에 자바의 JDK 폴더가 보이시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가 이제 환경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해놓고 저희가 왜 env를 썼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찾아보시겠죠. env 저희가 환경 이렇게 환경인데 환경 그 영어 환경 보시면 이 환경 자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또 natural 보시면 environment, environment라고 쓴 것을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env를 앞에다 쓴 거예요. env 앞자를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해석하면 웬만하면 저게 뭘 하는 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겠죠? 자, 얘네들도 그 모든 환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다 꺼내보기. 모든 환경 다 꺼내보기. 위에 이제 이건 프로퍼티 꺼내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세팅한 걸 다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 쓸 때 시스템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시스템.getEnvs 프로퍼티스가 있고 env가 있는데 getEnv 자, 세미콜론 찍어요. 있는데 마우스가 되세요.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뭐로 돼 있어요? 맵으로 돼 있다. 맵으로 돼 있다. 맵 어제 배우셨죠? 배우신 거 맞죠? 어제? 네, 배운 게 맞습니다. 그 맵에 있는 놈을 키를 꺼내서 거기에 데이터를 가져오면 돼요. 아시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맵에 있는 놈을 여기서 맵을 이용해서 자, 맵인데 맵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자바 유틸의 맵입니다. 앞에 있는 게 스트링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스트링이에요. 요거는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이 메소드. 메소드에 마우스가 되면 리턴 타입 보고 그대로 쓴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env 맵이에요. 맵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고 있다. 맵 이거로 해서 변수 지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배열입니다. 아, 맵입니다. 맵. 데이터가 여러 개고요. 아시겠죠? 여러 개 데이터 들어가 있고 얘를 마우스가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타입으로 선언하고 변수 변경 주시고 이걸 쓰시면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넘어가면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뭘 꺼내야 돼요? 여기 뭘 꺼내야 돼요? 키셋을 꺼내셔야 돼요. 키셋을 꺼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키셋을 가지고 폼 돌립니다. 폼. 향상된 폼을 돌리시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향상된 폼을 돌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키를 출력, 키셋에 키를 한 개씩 꺼내서 키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폼은 향상된 폼은 안에다가 뭘 하시냐면 키 출력하시고요. 키와 키, 그 다음에 바, 뭐랄까, 밸류. 이 밸류를 꺼낼 때는 뭘로 꺼내죠? 맵이니까. get이라는 걸 이용해서 키를 집어넣으면 그 밸류가 나온다. 아시겠죠? 밸류를 출력합니다. 일단 출력. 출력해보자. 되시겠죠? 자, 향상된 폼을 쓴다. 폼 쓰시고요. 폼. 자, 소랍니다. 그 다음에 키를 꺼내가져야 되죠. 스트링이고요. 키. 이렇게 꺼내가지고, 땡땡.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향상된 폼을 해서 키셋을 꺼낸다. env. env. 점 쓰시면, 저희가 이제 get,set. 이게 set. 키셋. 키셋. 이렇게 해서 키셋을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시소 찍어주시는데, 중괄하고 저거. 쓰겠습니다. 시서 쓰시고요. 앞에 키를 쓰시고요. 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꼴 쓸게요. 상답을 찍고 이꼴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꺼내야 되죠. 어디서 꺼내요? env 웹에서부터 꺼냅니다. 점 다음에 get 쓰시고요. 앞에다가 키를 집어넣으시면 꺼내지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띄어쓰기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제 시서를 몇 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옆 슬래시엔 집어넣어서 한 두 칸 정도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두들도 못 뛰시고 그냥 출력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됐죠? 그냥 실행해 보시면 이제 얘도 환경 변수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죠? 야 엄청 많네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유저 도메인은 이제 컴퓨터 이름이죠. 컴퓨터 이름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여기 어디에 있는 거 가지고 플러그인에서 사용되는 거 프로세스 레벨은 6 레벨이고 뭐 등등등 해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그 저희가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환경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싹 가져와 가지고 출력을 해준다. 패스 알파벳 순서는 아니네요. 자바 언더 홈도 중간에 나오죠. 중간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카탈리나 홈 이거 저희가 세팅해 놨죠. 도깨프 세팅해 놨죠. 이런 것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패스 여기네요. 패스가 아주 길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패스의 그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합니다. 세미콜론. 그리고 맨 앞에 저희가 자가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 썼는데 제가 이클립스를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깔았네요. 그 이클립스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자가에 해당되는 거 나오고 등등 이런 게 나오셔야 합니다. 중간에 톰캣이 나오고 톰캣이 중간에 나오네. 나오시고 이런 이제 환경 변수에 세팅해 놨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되셨죠? 네. 코드는 의외로 짧습니다. 짧은데 많이 짜봤어야 이런 걸 짤 수 있어요. 짜봤어야 예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자바를 써야 돼요. 내가 그러면은 요 정보가 꼭 필요하죠. 자바의 위치가 어디냐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작업의 위치가 어디냐 정보를 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하게 시키고 이제 작업 코딩을 짜시면 되죠. 자바가 여기 자바 언더 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바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자바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코딩을 짜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